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자기들끼리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잠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고 또 무슨 말씀이지 하고 알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그 묻고잠을 아시고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묻고 싶었다. 간절히 묻고 싶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잠깐 다른 나라에 갔다 오신다는 뜻인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종종 주인이 또는 임금이 먼 나라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외 출장이라도 다녀오신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곡을 한다 또는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된다 또는 근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는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아마 어리벙벙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결혼하신 것도 아닌데 아기를 낳는다는 말인가? 누가 아기를 낳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갔다 오신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과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역사에 대해서 제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나중에 제자들이 다 겪은 후에는 아마 무릎을 치면서 아 예수님께서 그때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라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지나면 이 밤이 지나가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아주 매우 간단하고 짧게 담담하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설마 죽음을 말씀하셨을까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고 인자하심으로 유대 무리들을 돌보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것도 몇 시간 후에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그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몇 시간 전에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대화를 나누며 온기를 느꼈던 사람이 몇 시간 후에 싸늘하게 식은 죽음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슬프고 기가 막힐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방금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손을 맞잡던 사람이 몇 시간 후에 싸늘하게 죽어서 돌아오는 경우를 주변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 혹은 홍수, 지진 또는 지난번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방금 전에 온기가 싸늘한 냉기로 변한 죽음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간이란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여기서 예수님은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며 애통함이며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훨씬 쉽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시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그 죽음이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큰 슬픔인가를 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기쁨이 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슬픔이고 애통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기쁨이 된다. 나의 죽음이 세상의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있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서 세상은 기뻐하리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지만 세상은 쾌재를 부르고 좋아할 것이다. 왜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쾌재를 부르고 좋아할까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모의했던 사람들인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있죠. 사탄 마귀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쾌재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쾌재를 부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마귀요.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 가장 듣기 싫어하고 가장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하수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우리 같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불신자들은 매우 기분 나빠하고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내가 뭘 잘못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줬느냐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마귀의 자식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양심으로 알면서도 누가 자기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막 화를 내고 몹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적 죽음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통곡하고 슬퍼하지만 세상 사람들 즉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책망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아,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을 때 유대 땅 또는 갈릴리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육신의 말로 치셨지만 성령은 각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 강력한 회개와 통회 자복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외치셨던 회개하라는 말씀보다는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각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마음을 향하여 또는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강력하게 외치시는 성령의 말씀이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탄식,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는 회개와 간구를 할 수 있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석가들의 해석이 있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욱더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여자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후에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9절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산하는 이라고 했어요.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환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치 새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으며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기뻐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아이를 낳고자 새 생명을 잉태하고자 하는 여인의 출산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잠시 떠남으로 제자들이 통곡하고 슬퍼하겠지만 물론 육신적으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것은 육신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구원의 기쁨으로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날마다 슬프고 근심이 많고 괴로운 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편하고 녹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힘들고 고달퍼요. 그러므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할 때 얼마나 슬프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죽음을 육신적으로 보며 슬퍼하지 말고 영적으로 보고 기뻐하라.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음을 육신적으로 보면 슬프고 고달프지만 영적으로 성령으로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이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그 하늘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두 가지, 딱 두 가지예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반이 남으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부정적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저 사람은 긍정적이야. 그러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뭘 해도 실패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죠. 자기가 보기 싫은 것, 원하지 않는 것은 차단해버려요. 그게 긍정의 부정입니다. 긍정은 긍정인데 부정적인 긍정이죠. 실제로 긍정적이라는 말, 긍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보면은 옳다, 정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긍정이에요. 내 감정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 정말 정의로운 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긍정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좋게 생각해.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실제 상황이나 문제를 무마하고 덮어버려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의 부정이죠.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항상 자기 최면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이나 혹은 실수 혹은 죄를 그냥 덮어버리고 다 그런 거야. 뭘 따져. 그러면서 정의나 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 아주 농후합니다. 얼마나 잘못되고 마귀적인 사고방식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지금만 괜찮으면 돼. 너만 괜찮으면 돼. 너 괜찮지? 이러면서 속삭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문제가 생겨서 작은 소리가 나는데 지금은 잘 굴러가요. 잘 굴러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차만 잘 가는데 뭘 그래.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 긍정적으로 덮어버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죠. 당장은 귀찮고 힘들어도 소리가 나는 원인, 잘못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카센터에 가서 돈을 들여 고쳐야지 그 차가 안전하게 잘 굴러갈 것이고 사고가 나지 않고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것입니다. 정의를 깨닫고 정의의 측면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정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잘라내고 고쳐내고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의 두 관점은 육신적인가 영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왜곡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인생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육적인가, 이것이 죄되고 탐욕적인 일인가, 아니면 영적인가, 즉 진리와 거룩함을 향한 것인가를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영적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이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적으로 재미있고 신나고 짜릿해도 이것이 영적이지 않고 거룩한 일이 아니라 퇴폐적이고 정욕적이고 거짓된 일이라면은 슬퍼하며 통회하며 회개 자복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은 그것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고 자기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그런 악한 그런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세상을 육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으로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들었어요.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죠. 예수님의 측근들이.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다가 아주 가깝게 속삭이듯이 내 마음 가까이 오셔서 세밀하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영의 귀를 막고 내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세상의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 그날에는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바로 조금 있으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에 문도 안 열고 노크도 안 하시고 그냥 벽을 뚫고 나타나셨고 만나시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지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오실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으로 봐야 됩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곧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매우 생생하고 확실하게 현장감 있게 실감 넘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떠나셨지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도 사람인데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고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하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푸른 눈의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참 슬픈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철학자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추대해주고 있어요. 그나마 예수님을 존중해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추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으로 임하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저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분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나의 인생의 스승이다. 나의 인생의 모범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인생의 본으로 삼고 산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어지럽지 않다. 그러면서 인문학적인 예수를 강의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은 교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철학자는 철학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지만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보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인정함으로 예수를 존경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모독하고 우습게 여기는 불경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작 성인군자로 그렇게 떠받들고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인생의 멘토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예수, 인문학적인 예수, 박애주의자 예수를 마치 예수 신앙으로 변장해서 왜곡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예수를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감정팔이를 하는 그러한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 심지어는 인간 예수에 집중하는 목회자들의 농간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실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러한 인문학적 홍익인간의 모델로 예수를 말하는 지식인들의 말을 듣고 호감을 가지고 그래 맞아 맞아 예수가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품이 좋으시고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겸손하셔서 또 약한 자를 도우시고 그런 인간미가 넘치시는 분, 그렇게 말하는 것에 우리가 환호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급의 성인군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급으로 판단할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인간미가 좋은 성인군자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인군자와는 차원이 다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괴술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인간적인 예수로 보았지만 잠시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세주로 보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너희가 볼 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세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생활하실 때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제자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앞장서서 모든 문제를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일이 만사 오케이예요. 제자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졸졸 쫓아만 다니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냥 예수님이 해주시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날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이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당부하셨을까요? 내 이름은 예수 이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 걸맞게, 예수 이름의 의미에 맞게, 예수 이름의 가치에 맞고 진실하고 순전하게 구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저 사람도 돈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도 돈 많이 벌고 재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맞을까요? 저 죄 짓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도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일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좀 혼쭐을 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만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예수 이름에 가치고 거룩하고 참된 기도인가요? 어떤데 우리는 우리의 분통이 터지는 일, 우리 속상한 일을 예수 이름으로 뚝딱 해결하고 싶어서 저 사람을 한 방에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감정이 치솟아 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냥 돈도 명예도 원수도 갖게 해주고 원하는 것을 뚝딱 해주세요. 절대 그런 목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데 예수 이름에 먹칠하거나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예수의 성품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구한다면 오히려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화를 당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거룩한 것, 하늘의 것, 은혜와 자비와 공의, 그리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능력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을 극대화해서 선포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 외에 어떤 이름으로도 결코 죄에서 사망해서 마귀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와 능력이 있는 이름은 없다고 선포했어요. 바로 이 능력이 예수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은 사람의 말뿐 아니라 제자들인 자신들의 요구에조차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저희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한번 믿어볼래? 그러셨어요. 이제 너희가 한번 믿어보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와 헤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밀고 하려고 겟세마네의 은밀한 기도의 장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